앞에는 어떻게 어설프게도 했는데 이 사이드는 아예 그냥 이렇게 그냥 갔어요. 이렇게 여기다 테이프를 감아놓고 에어백에다 테이프 감아놓는 이런. 아이고, 야. 야 또라이들. 안 되지. 예. 제가 한 건 아닙니다. 네, 네. 저는 이런 색깔 안 씁니다. 그냥 쓰지도 않고요. 이런 걸 하고 이 개들이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또 에어백에다가 여기다가 에어백에다가 또 이렇게 좀 잡아주실래요? 제가 드릴게요. 여기다가 이게 안 빠져오길래 왜 안 빠져나 보니까 여기다 또 이게 테이프를 감아놨어요. 테이프 감아놨네, 예. 거기다가. 예, 이렇게. 네. 예. 요거 이제 이렇게. 여기다 이렇게 또. 여기다 또 테이프를 감아놓고. 예, 에어백에다 테이프를 감아놨어요. 예. 그래서 작업할 때는 전문가한테 와야 되고, 깎지 마세요. 예, 그래서 내가 자꾸 오라고 한 거예요. 딴짓 가면 이선 그대로 써요. 그냥 귀찮으니까. 그러니까 싼 거예요. 그러니까 2만 원에 해주는 거. 이거 이렇게. 와. 작업을 좀 족같이 했네요. 그쵸? 이 손님 받으면 좀 이상하죠, 이거? 작업한 게. 예.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예. 이게 좀 맞아야 돼, 좀. 이런 사람은. 일단, 맞아야 돼. 블랙박스도 뭐, 그냥, 뭐 메이크 없는 거 달아놓고. 이렇게. 이게 현실이야, 이게. 와. 에어백에다가 테이프를 감아놨어. 야, 진짜. 이런 새끼 내 밑에 오면 나한테 매 맞는데, 나한테 이런 새끼 내 밑에 오면. 나한테 매 맞고 배워야 되는데, 이런 새끼들은. 나한테 엄청 혼나지. 매는 안 때려도 나한테 엄청 혼나요, 이런 애들은 진짜. 우리 집 오면 많이 혼나지. 별놈이다, 사는 거야, 대한민국의 별의별놈이.